지난주 치열한 대결 속에 쌓여가는 우승을 향한 포인트. 지금까지의 점수는 모두 잊어라. 진정한 막판 뒤집기가 시작된다. 자, 여러분들의 환호와 함께 이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안전관리의 왕을 뽑는 게임이에요. SH 안전연장 기원 게임 뿅망시대 안전봉! 첫 번째, 성준님과 승루님. 자,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마저 마시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형준님께서 1점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진짜 맞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치가 두 대 때렸어, 잠깐만. 가위바위보! 첫 번째 대결은 우리 형준님께서 플레이하셨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영준님이 플레이하셨습니다. 아. 가위바위보! 자기가 반칙이에요, 반칙! 왜 이거 잡아요?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해설위원 두 분은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미안해! 자, 이거는 3대2로 갈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되면 4대4! 가위바위보!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게임은 우리 영신님께서 1등하셨습니다. 혹시 점수를 바꿀 생각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모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봤는데 안전의 빈틈은 사고가 최고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경영 표어 공모전 대상에 빛나는 말이죠. SH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또 신나게 세 번째 게임을 마쳤으니까요. 네 번째 게임으로 가보실까요? 네. 자, 오늘의 우승자를 가릴 수 있는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SH 퀴즈쇼! 자, 퀴즈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정확히 외치신 다음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SH 퀴즈쇼 대망의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SH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이 아닌 것은? 1번 국민임대주택, 2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번 행복주택, 4번 장기전세주택, 5번 남녀노소 안심주택. 정답. 조금 빠르셨어요. 남녀노소 안심주택. 아쉽게도 번호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번 남녀노소 안심주택. 정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CS 기동반을 활용한 긴급시설민원 대응 행정서비스 질향상 추진을 제외한 이것에서 광역도시공사부문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한국지방자치단체 운영대상, 2번 한국공공기관혁신대상, 3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4번 수도권 공공기관혁신대상, 5번 대한민국 공공기관 운영대상. 정답. 정답. 3번 대한민국 공공기관혁신대상. 아니었습니다. 정답. 네. 3번 한국지방단체혁신대상. 정답. 3번 한국지방자치단체혁신대상. 정답. 3번. 혹시 개인전 하시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혁신대상. 정답. 정답. 3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공사혁신대상. 아! 정답.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정답입니다! 다음 중 SH는 어떤 보기의 줄임말일까요? 1번 Soul House, 2번 Super Housing, 3번 Super House, 4번 Soul Home, 5번 Soul Housing. 정답! 자, 정답이 조금 빠르셨어요! 5번 Soul Housing. 서울 발음이 별론데. 정답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토지매물 분양 모집 공고 사실을 휴대전화 카카오 알림으로 보내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이름으로 올바른 것은? 1번 SH 알람, 2번 인터넷 통합 알림, 3번 SH 주택정보 알림, 4번 청약 공고 알람, 5번 청약 공고 알림. 정답. 정답. 청약 공고 알림. 정답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SH가 1등급을 받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렴 무력도, 2번 청렴 연결도, 3번 청렴 포상도, 4번 청렴 문화도, 5번 청렴 활동도. 정답. 영신님이 조금 빠르셨어요. 1번 청렴 청렴 노력도,
다들 말이 비슷한데 한 번 더 가볼 기회 드릴까요? 아니면은 확실한가요? 퀴즈를 맞춰서 청렴 노력돌. 이러면은 뭐 볼 필요도 없죠? 정답입니다. 아. 자, 이제 집계 결과가 제 손 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한님. 우리 정한님이 10점이었고요. 4위 기록하셨습니다. 승로님 13점으로 3위 기록하셨습니다. 1위와 2위가 남아있는데요. 14점이 형준님이고요. 15점이 영신님으로 영신님이 최종 우승하셨습니다. 아, 최강사원이 대신 소감을. 부서분들께서 꼭 최강사원이 돼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1대 최강사원으로 아, 올라가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서울시 도시공사 SH의 최강사원을 가려본 시간. 어떻게 보면 찐 업무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임들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가 최강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H 최강사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화이팅!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